나무로 둘러싸인 싱그러운 풍경의 루프탑. 감각적인 음악에 이끌려 들어서니 곳곳에 초록 식물과 나무 인테리어로 동남아 휴양지 느낌 물씬. 게다가 야시장을 방불케 하는 오픈 키친까지. 아, 여기 도심 속에 발리가 있다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동남아에 온 그런 기분이 들어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동남아 루프탑을 그대로 옮겨놨다. 여권 없이 발리 여행 중인 사람들. 퇴근 후 만끽하는 소쿨한 옥상 발리 감성. 휴양지 감성의 활용 점정을 찍는 과일 플래터. 아니요, 이거는 그냥 에피타이저고요. 저 이제 맛있는 거 나올 거예요. 맛있는 거요? 맛있는 메뉴 준비가 한창인 오픈 키친 현장. 네. 바쁜 손놀림으로 열심히 굽고 있는 메뉴의 정체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다 굽고 있어요. 침을 영접하기도 전에 솔솔 풍겨오는 연탄 향기. 박수와 환호가 절로 쏟아지고. 불판에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소금구이 연탄 그릴치킨 등장. 연탄이에요? 먼저 그릴치킨 본연의 맛을 음미하기 위해 소금구이부터 얼른 맛을 보는데요. 부드럽고 쫄깃한 육질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남성 식객. 살결결이 배어든 연탄 특유의 향에 닭 육즙이 어우러져 감칠맛 폭발. 동공 확장을 부르는 맛. 맛있다. 양념 이 닭을 구우니까 이 껍질 부분에 스모키한 향이 확 올라가지고 풍미가 훨씬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닭가슴살도 너무 부드럽고 지금 닭다리살 먹는 그런 느낌. 어떤 데 뭐가 맛있어요? 토피아에 이렇게 연탄향이 잘 들어있는 닭고기를 넣고 살사 소스에 소중하게 올리시네요. 지금 사실 가 있는 것 같아요. 멕시코에. 담백한 닭고기를 원하는 재료와 함께 에도르디아 섬까지. 셀프 타코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건 양념이다. 깔끔 담백한 소금구이 맛 봤다면 매콤 달달한 양념구이도 놓칠 수 없겠죠? 닭다리부터 대책에 뜯어봅니다. 아, 또 치킨 손으로 먹어야죠. 최면은 금물, 스타일에 맞게 와구와구 먹어줘야 맛도 감동도 두 배라는 치킨 전문가 신게. 완전 단짠단짠에 속질에서 막 풀리는 그런 것 같아요.